그럼 이제 애니메이션, 그 레거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 자체를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브랜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기존에 그 예제로 썼던 액터 1, 2, 이두개 가지고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이 필요하니까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은 메카님 애니메이션의 그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라는 모듈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5.3.5 버전에서는 그 슬레이트가 애니메이터 클래스를, 그러니까 모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카님 상태 머신만 그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애니메이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그 레거시 애니메이션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특별히 애니메이션을 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듈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컨트롤 6번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클립을 하나 생성을 해야 되겠죠. create 네, 뭐 거기에 네, 포워드라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포워드니까 네, Z축으로 이제 여기서 일단 프로퍼티가 필요하죠. 트랜스폼에서 포지션 네, 추가합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죠. 다음에 다시 이제 스톱하고 그다음에 뉴 클립해서 백워드 돌아온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죠. 프로퍼티 네, 포지션 지금 백워드니까 지금 여기 상태에서 지금 여기면 일단은 포워드 이 값을 카피해서 네, 지금 백워드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컨트롤 V에 붙여놓으면 이제 포워드 백워드 일단 뭐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애니메이션 클립이 지금 두 개인 거죠? 스톱하고 일단 지금 여기서는 다시 그냥 0으로 한번 바꾸고요. 네, 플레이 오토매틱으로 끄고 일단은 컴포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액터에 1번에서 이제 트랙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트랙이 필요하죠. 애니메이션 트랙에서 네, 애니메이션 클립. 그러면 아까 저장한 먼저 포워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립 하나 복사할게요. 그다음에 다시 클립 하나 만들었어요. 백워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11돼 있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생성이 될 때는 원래 애니메이션 클립에 맞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UI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set at clip length 하면은 이렇게 클립 랭스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정렬이 다시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는 클립은 이제 루프가 하나, 둘, 셋, 셋 반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제 트랙을 이 시간을 늘리려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실제 그 속도를 늦추면 이 레인지가 늘어나는 거죠. 애니메이션 레인지가. 그쵸? 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포워드, 백워드. 지금 여기가 이거를 일단 클립을 두 개를 자동으로 보통 생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클립이 스킵 온스, 디폴트 모드 온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애니메이션 클립을 등록을 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네, 지금 갱신이 아까 잘 안 됐었는데 되죠? 다시 해보죠. 일단 확인을 위해서 일단 컴포넌트를 지우면은 이제 동작을 안 한다고 나오니까 컴포넌트를 다시 추가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레코드 상태를 끄고 지금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없어도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맞고요. 네,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의 클립이 자동으로 등록이 됐고, 두 개 일단 끄더라도 왜냐면 지금 이제 플레이 오토매틱클리가 꺼져 있어도 실제로 이 슬레이트 애니메이터에서 이벤트를 보내기 때문에 이 지금 애니메이션 트랙 안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컴포넌트하고 연결한 통신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컴포넌트에 직접적으로 현재 설정된 클립에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트랙 컴포넌트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플레이 오토매틱클리 하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animation.play라는 함수가 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시간을 조정을 해주면 만약에 두 번째 샷 쪽으로 옮겨줘 볼게요. 여기 있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백워드 타임을 좀 늘려주고, 늘려준다는 게 이제 네, 절반 속도 정도로 변경을 해봅시다.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됐을 때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을 해야 되니까 블렌드 타입을 이제 여기서 블렌드 인 들어오는 쪽 블렌드, 네. 여긴 나오는 쪽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가 타임이 없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지금 상관없죠? 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그쵸?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지금 원래는 정확하게 앞 구간하고 끝 구간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이렇게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블렌딩이 이렇게 돼서 중간중간 프레임을 서로 이제 깎아 먹었겠죠. 예를 들어서 포드 애니메이션 쪽이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제가 다른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6번 지금 보시면 begin actor create animation clip 지금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다시 left 선을 만들고 property를 transform 네, 포지션을 추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카피해놨던 다른 애니메이션 클립을 한번 그러면 일단은 등록을 할게요. 다총 3개죠? 3개니까 포워드, 백워드, 레프트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백워드에서 데이터 보면 네. 이 값을 카피해서 레프트에 이 값에 주고 돌아오는 값 쪽을 일단은 지우고 이쪽이 레프트가 되겠죠.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레프트로 제가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립을 다시 하나 만들고 레프트. 됐어요. 일단 이렇게 잡고 레프트 쪽을 타임을 절반 속도로 쪽으로 줄이고 네. 다음에 둘을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브랜딩 좀더 브랜딩을 네 이렇게 트랙 간에 브랜딩을 할수 있죠. 그리고 역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모션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일단은 빼고 카피 클립, 페이스트. 이거를 애니메이션 클립에 지금 마이너스 1 정도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옵셋을 하고 이게 지금 스피드를 마이너스 1 스피드 스케일 옵셋을 마이너스 1
거를 여기서 타임 트랙을 리버스 하는 펑션이 있으면 좋을 텐데, 리버스 하는 펑션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죠? 없죠? 일단 클립 옵셋에서는 안 되니까, 플레이 스피드는 뭐, 조절 안될 거고, 일단은, 클립을 하나 복사해서 잡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오니까, 일단 이렇게 트랙을 바꾸고 또 0.5 정도로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얘를 브랜딩하고 하고 이 부분은 굳이 브랜딩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죠?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브랜딩 합시다. 플레이 플레이 이제 브랜딩 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